제가 얼마 전에 제 가게 앞에서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입고 있는 할머니랑 마주쳤어요.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여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 친정엄마도 돌아가신 지꽤 되셨지만, 살아계신다면 저 연세쯤일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효도도 다 하지도 못하고, 딸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저의 친정엄마가 엄청 생각이 많이 나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게 친정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참 다행인 일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 다 하지 못한 효도를 제 친정아버지에게 해야겠다고 또 다짐을 해보면서 불쌍해 보이는 그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가게 오픈을 안 했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였죠. 친정엄마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려고 하자 이상하게도 주춤주춤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36개 줄행량을 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마치 저승사자라도 되는 양 놀라서 가시는데 제가 할머니 잠깐만요 라고 불러도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분명히 차에서 내리면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쳐다봤는데 저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가끔씩 가게 주변에서 폐지를 주우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군요.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셔야 하는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폐지가 나오거든 잘 정리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비에 맞지 않도록 바깥에 잘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네 사회가 젊어서는 저렇게 고생해서 자식들 키우고 힘들게 경제 발전을 이룬 토대를 만들어주신 저런 어르신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계속 그 할머니가 눈에서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왜 내가 다가가려고 하자 놀라서 도망치듯이 줄행량을 쳤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꼭 나를 아는 듯한 눈빛이라서 한동안 그 인상적인 모습이 신경이 쓰였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할머니가 싸놓은 폐지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누가 보지 않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폐지를 주워 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그 할머니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갔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것인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워서 죽고 못 살던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나다니. 그 옛날에 그토록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서 마음속으로 저주도 퍼붓고 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저 폐지 줍던 할머니는 전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서슴지 않고 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기가 다 꺾인 듯 틀림없는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저는 친정엄마가 살아생전 시장 구석 한모퉁이에서 조그만 국밥집을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우연히 저녁 식사 때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과 모임을 하면서 국밥을 사러 왔다가 들렸었던 것인데, 제가 그때 서빙을 했었죠. 전 남편의 친구들 중한 명이 우연히 저를 알아보게 되어서 같은 교양 과목을 들었기에 오며 가며 제 얼굴을 본 거였죠. 그렇게 해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서로 통성명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도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하니 서비스로 수육도 내주면서 그대로 그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매상 올려주겠다며 다른 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내서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었죠. 저희 엄마는 딸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푸짐히 고기를 내줬고 따뜻하게 자식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렇게 자주 오던 학생 중에 전 남편이 있었어요. 바쁜 날엔 일부러 찾아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렇게 식당 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친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 남자가 저는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한 후에 서로 취업을 했을 때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었죠. 이유는 국밥 장사하는 집 딸이라서 싫다고 하셨어요. 옛날로 치자면 주막집에 주모 딸이랑 하는 것이라며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이해를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못 사는 집안의 딸이라서 싫어서 아무 말이나 싸질렀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만 갔고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저희 결혼은 반대는 하셨어도 아버님은 저를 예쁘게 보셨어요. 제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걸 빼고는 빠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웬만큼 좋은 직장에다 순하고 착하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나서서 예물예단을 다 생략하고 결혼식을 하기로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면서 노래를 부르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비교를 하시는 것이 형님과 아주머니였고, 아주머니는 남편보다 공부도 더 잘한 것도 없었고 대학도 남편보다도 못한 곳을 졸업을 했어도 부잣집의 딸과 결혼해서 아주 잘 나간다고 하시면서 저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보다도 더 좋은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요. 그렇지만 저와 전 남편은 어쨌든 시어머니 고집을 꺾고 한 결혼이기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궂은 일로 시댁으로 불러도 바로 찾아가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된장을 담그거나 할 때도 아주머니나 형님은 부르시지 않고 저와 남편만 불렀어요. 그 많은 300포기의 김장을 전 남편에게 싹다 시켜먹고 아주머니와 형님이 먹을 거라면서 제일 맛있고 김장할 때 제일 맛있는 김치를 남편에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매번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준다면서 저희들 앞에서 자랑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은 결혼 때부터 집장만을 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양가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의 용돈도 충분히 드릴 처지가 못 되어서 명절 때만 드렸었거든요. 명절 때도 아주버니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남편에게만 이것저것 시켰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저랑 결혼을 강행했던 남편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움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눈에 띈 차별을 하셨었죠. 그랬어도 전 남편은 조금 그렇게 화풀이식으로 하시다가 말 거라면서 화가 풀리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아보자 했습니다. 명절 때도 아주버니 앞으로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시고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면서 남편에겐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버니 아버님 국은 직접 떠서 갖다 주시면서 나한테 국은 직접 떠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검사를 받고 계셨어요. 식당 일로 바쁘셨던 친정엄마가 장기침이 잦으시고 자꾸 살도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부탁을 하셨었죠. 친정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국밥집을 하셨고 남동생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금요일을 연차로 쓰고 검사를 받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실은 시어머니가 주말에 전 남편과 함께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장보러 가자고 하셨었죠. 아주버님, 형님도 맞벌이를 해서 손주를 반찬을 해먹기지 못하니까 반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장모님이 입원하고 계셔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까지 쫓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어머니가 사돈 입원에 있어서 문병 오셨나 했었고 남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한다는 소리가 날씨집을 보내시더니 아주 팔자가 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팔자 좋게 병원에서 검사 한번 안 받아봤는데요. 팔자 좋은데요? 왜 우리 아들까지 피곤하게 병원에 부르는 겁니까? 제가 이꼴 보겠다고 대게 딸과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딸을 거저 시집을 보냈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정말 놀랍게도 문병 온게 아니라 따지러 왔더라고요.
하찮은 국밥 장사를 하시다가 잘난 사위를 보시더니 몸보신을 하겠다고 내 아들까지 병수발을 들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가하고 있을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이 이젠 우습게 들리니? 내가 주말에 장 보러 가야 한다고 했니 안 했니? 일부러 시어머니 말을 안 들으려고 네 모친 건강검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시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곳은 4인실 병실이라서 다른 환자들도 있었는데 있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아서 저희 친정엄마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제가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죠. 또 어떤 말을 퍼부을지 알 수가 없었기에 무조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시죠. 나가서 얘기하세요. 당신 뭐해? 어머니 모시고 나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세게 잡았습니다.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 건방지게. 그 기막힌 장면을 친정엄마가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작정 시어머니를 끌고 병실에 나왔어요. 당신의 그 잘난 아들과 원하는 대로 헤어져 드릴게요. 대신에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 때문에 천벌 받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쥐질 겁니다. 내가 두고두고 저주를 퍼부을 테니까요. 그때 저주를 퍼붓는 눈빛에 특히 겁이 났는지 그대로 주춤거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아라고 했던 그 말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원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과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전 남편 의사와 상관없이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그대로 저는 미친 듯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돈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이라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국밥집을 아버지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일에 매달리다가 국밥 장사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어서 유명하다는 고깃집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비법 전수를 받았어요. 거기서 만난 사장님이 바로 현재 제 남편이었죠. 지금은 남편의 도움으로 퓨전 고깃집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부자는 되었지만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난 시어머니는 참안 됐더라고요. 저랑 또 마주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폐지를 주워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알아보니 저와 이혼한 이후로 전 남편은 되는 일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착한 아들이었던 전 남편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시어머니가 전 아주버니 돈으로 그놈의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몽땅 날리는 바람에 전 남편의 형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육이 손실되는 병에 걸리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병원비를 대느라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려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폐지까지 주우시는 것을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 신세가 된 것이 틀림없어 보이네요. 저에게 늘 국밥집 가난한 집 딸이라고 빈정상하게 말하더니 본인이 저렇게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줄 알았을까요?